세 번째 현안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사업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소 트램이 나왔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계획 개선안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좀 풍력개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풍력개발계획 개선안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정안이 공개가 됐는데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공공에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대한 뭐 토론회도 열려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제주도가 내놓은 수정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저기 좀 전에 최초 그 작년 12월에 제시했던 안에 비해서는 이번에 수정안이 공공성 측면이 살짝 더 강화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논란의 소지는 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좀 이번에 좀 현재의 안도 공공성이 굉장히 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 공공주도 2.0 타이틀을 붙였지만 결국 속도감 있는 추진, 좀 빨리빨리 추진으로 이렇게 가려는 이런 목적성 때문에 여전히 좀 논란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 사업적이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과연 좀 뭐라고 합니까? 사업 인허가 절차가 엄격하게 잘 제대로 심사되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할 때 제주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뭐 도시계획심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가 거의 뭐 속전속결로 이렇게 좀 추진되면서 좀 논란 삼바가 있는데 네. 아마 이런 풍력 발전도 아마 똑같은 논란이 재현될 소지가 좀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그 재수정안을 갖고 심판과 선수가 같이 경기에 뛰는 꼴격이다. 네. 그러면서 좀 이 부분을 좀 수정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이런 좀 저 지적들이 아마 그래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지금 얘기를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컨소시엄을 만들겠다. 그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관리기관의 역할이 사업 추진 지원인지 아니면 사업 개발까지 가는 건지 이런 개념들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자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하나 문제가 제주도의회가 없어요. 제주도의회를 배제해버리고 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의견 수렴을 그러면 진짜 자기들이 주민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고민을 하고 수정안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지적된 부분만 슬리슬쩍해서 만든 건지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진행자부터가 편파적이었다라는 항의를 받았고 참석자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열받아서 떠나버렸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제주도가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한 보고회나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안에 대해서 과연 심사숙고해서 내놓고 있느냐 그냥 듣기 좋은 단어를 몇 개 얹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심도 있는 논의 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런 정책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제주도가 이번에 그 풍력 개발 계획 그 수정안을 이렇게 좀 내놓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현재의 그 풍력 개발 사업은 굉장히 좀 더디다. 지구 지정까지도 굉장히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공사가 환경 영향 평가 절차까지 모든 걸 다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있으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공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러한 약속이라든지 뭐 좀 협의가 좀 탄력적이지 못한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먼저 좀 지정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에 나서도록 하려는 이런 계산도 아마 도회사가 해서 이번에 수정안 마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조례안이 이렇게 좀 발의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입법 절차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풍력 발전 사업이 좀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뭐 대주의 중산간과 해안을 뒤덮고 있고 여러 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또 해상 역시 마찬가지고, 일련의 정책이 어떤 출력 제어라든지 여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너무 이제 개발에만 너무 올인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좀 총량제 같은 개념 좀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의견도 있고, 앞으로 제주 풍력 발전 사업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영훈 도정의 그 이번 그 풍력 개발 계획 그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경제 사회로 이렇게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좀 풍력과 좀 태양광을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생겨나야 된다. 근데 아직 하나하나 좀 풍력 자원이 이렇게 좀 생겨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도 2.0 이 계획을 좀 마련한 것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드는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 또한 풍력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이나 일풍력 과연 얼마나 더 생겨야 되는가, 좀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그 상과 들에 있는 좀 송전탑이라든지 송전선로라든지 전부 좀 지중화를 하자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풍력은 굉장히 오름마다 다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풍력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겨나고 있고 또 바다까지 이렇게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을 망친다, 환경을 훼손한다 라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이 좀 심각하게 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풍력과 그 태양광 개발은 해야 되지만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제주를 망칠 수도 있다,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이 토론회에서 제주도 관계자가 한 얘기를 보면,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가 행정 입장에서는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이런 이제 풍력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제 이쪽 탄소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이 환경과 가치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제주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던 경관,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 부분입니다. 수소 경제로 가겠다. 그런데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니 풍력으로 가겠다, 태양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과연 그 경제를 받아들일 능력이 제주가 갖고 있는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아까 출력제 말씀도 하셨지만 총량제에 대한 제주도의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풍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조절도 필요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